자, 지르코니아입니다. 지르코니아 산소 센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피드백의 기준 신호로 사용된다. 괜찮죠? 네. 자, 그다음에 저온 상태에서도 작동이 잘 되지가 않지요. 300도 이상이 돼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아, 작동이 잘안 됩니다. 냉간 시동 시 별도로 가열 및 가열 장치가 필요 없다. 있으면 좋은데 얘는 뭐예요? 네. 자체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받아서 예열시키는 장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티타늄 방식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티타늄 방식은 외부에서는 받기 때문에 자체 예열 장치가 있어. 그래서 정상작동 온도인 370도 정도까지 빨리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다 골랐네요. 2번이고요. 이론 공연비를 중심으로 하여 출력 전압이 변하는 것을 이용을 한다. 자, 이론 공연비, 지르코니아 타입은 얼마라고 했어요? 자, 0. 9V에서 0.1V 사이로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이렇게 쭉 가다가 어떻게 한꺼번에 쑥 변한다는 얘기죠. 이 변하는 시점이 어떻게 이론적 공연비를 기준으로 확 변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 값을 기준으로 배출가스 중에 산소가 많다 적다를 판단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자, 혼합비가 희박할 때는 기전력이 적고 자, 희박 농후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기전력이 높게 나올 때가 뭐라고 했어요? 배출가스 중에 산소의 농도와 대기 중에 산소 농도 차이가 많을 때, 차이 많이 날 때, 그러면은 배출가스 중에 산소의 농도가 없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뭐 연료가 많이 들어가서 산소가 다 타고 없다라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위에가 뭐가 된다? 농후한 혼합비가 될 것이고 아래쪽이 뭐다? 희박한 혼합비, 공용비가 되겠지. 혼합비가 희박할 때는 기전력이 적고 그다음에 농후할 때는 기전력이 크다. 맞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얘가 뭐다? 티타니아로 바뀌게 되면은 이게 농후 희박이 반대로 바뀌게 된다. 그 내용도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네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지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지우기 잘했네. 자, 보시면, 이게 무슨 방식이에요? 티타늄. 티타늄이 맞습니다. 자, 티타늄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반대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여기가 높은 데가 5V고 낮은 데가 거의 뭐 0V, 1V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높을 때가 뭐예요? 혼합비가 희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공연비. 그죠? 그 다음에 낮을 때가 뭐야? 이 반대니까 이게 농후예요. 근데 여기에서 얼마나 나왔어요? 후출력 전압이 약 4.3에서 4.7. 높게 나왔네. 높게 나오면 상태가 뭔데? 혼합비가 희박한 거야. 희박하면 인젝터의 분사 시간은 어떻게 해야 돼? 연료가 더 필요하니까. 연료가 더 필요하니까 어떻게 된다? 길어져야 되죠. 당연히 길어져야 맞는 거겠죠.